네, 안녕하세요. 강병훈 소개받은 넷플릭스의 총집의 김태우입니다. 혹시 마이크 없어도 들리시면 그냥 마이크 없이 해도 되나요? 아, 예, 상관없어요. 그 사실 지난주에 의뢰를 받았는데요. 제안받았을 때 좀 망설여졌어요. 제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인 연사도 아닌데 이런 데 와서 얘기해도 되나? 그런 망설여짐이 있긴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듣는 사람으로서 한번 참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경험을 다시 생각을 해보니 뭔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성공담을 얘기해준다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문제의식 그런 얘기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좀 용기를 냈고요. 또 그때 연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좀 용기가 돼서 용기를 내봤는데요. 5년 전에 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이제 박장님이 다른 TV도 나오시고 해서 유명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던 일러스트레이터였는데 뭔가 연사로 온다고 해서 궁금해서 그때 신청을 해서 그래서 출장 왔을 때 그래서 그분이 이제 했던 메시지가 내질 세질이었는데 혹시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아마 아무도 모르실 텐데 그 내가 먼저 즐거워야 세상도 즐겁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 뭐 인생의 목표처럼 한 건 아니지만 뭔가 힘들 때 그게 힘이 됐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이미지가 뭐냐면요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응급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가 탔을 때 긴급 상황이 되면 탄소 마스크를 애한테 먼저 씌워줄 것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때도 처음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면은 본인이 먼저 하고서 애한테 씌워주죠. 이런 것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었고 저도 오늘 좀 직접 이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게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얘기보다는 플레이스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플레이스에 와보셨던 분이 인지도 대비 국문자가 좀 적어서 플레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 보통 호텔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희끼리는 계획할 때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보성리, 그러니까 성제주 특별자치도 성사는 보성리 297-1번지에 있는데요. 원래 이런 허벌판이었어요. 잘 보시는 분이지만 여기에 길가에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그림을 그렸고 오늘 주제에 맞게 이렇게 개척해낸 곳이고요. 또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자리 이곳이 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략하게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별동으로 되어 있는 여기 카페, 펍 그리고 여기 네 개의 동이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동에서 1층은 다 저희가 문화 컨텐츠라 부르는 그런 것들을 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있고요. 여기에 2, 3, 4층은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온 분들을 위한 숙박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호텔 얘기할 때 이제 주와 부를 나눌 때 그 식음업장 이런 데들을 부대시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건 이제 거꾸로 객실이 주시설이고 나머지가 부대시설이라고 규정된 건데 저희는 거꾸로 문화 컨텐츠가 주시설이고 객실을 저희 부대시설이라고 부르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한 호텔이 아니다. 나저스 호텔. 우리는 캠프라고 저희 업계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일단 저희는 전체 공간을 하나의 큰 갤러리라고 봐서 미술 작품들을 열심히 큐레이션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9개의 저희 F&B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쪽 푸드 스트리트 쪽하고 1층 매장에 9개 F&B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와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지루할 틈 없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쪽으로 도입해서 그냥 함께 있고요. 여러 가지 페스티벌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왔고 오픈으로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더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스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를 그냥 진솔하게 수다 떨듯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뭔가 이 과정을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저 개인에 대한 자기소개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베트남을 가실 때 아저씨로서 평범한 생활이 있고요. 좀 특별한 게 있다면 전생에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는 주말 부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4일 반은 제주도에 있고요. 이틀 반은 서울에 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도 집에 가면 육아에 시달리는 아이들 아빠로 여기까지는 평범한 생활인으로서고 직업인으로서 저의 정체성을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직업 생활을 한 18년 정도 했는데 하면서 저 나름 규정이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사업 개발 전문가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저는 그 세상 사는 일들이 굉장히 우연과 뭔가 운으로 이루어지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 직업적 커리어에 있어서 첫 번째 운이자 우연이 저는 23살 때 어쩌다가 창업 멤버가 된 게 큰 어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영화 일을 되게 하고 싶어서 뭐 영화사에 이제 무료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일 시켜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거기에 이제 실장님이 계시던 분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때 뭐 네가 뛰어나서 어쩌고서 기획실장을 23살한테 시켜주는데 아마 무료라서 저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하고 작년에 전사했죠. 20대 중반에 5천만 원의 빚을 남기고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그걸 한 30살 될 때까지는 내가 왜 그랬을까 배운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없었는데 그때 이걸 해보고 계속 사업에 대한 뭔가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하면 본인 직능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월급도 줘보고 그다음에 돈의 흐름도 좀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먼저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마인드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최근 10년은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 신규 사업을 컨설팅하거나 뭐 자본가를 이렇게 만나서 그분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일을 쭉 해왔고요. 그랬을 때 그 사업 개발이라는 단어는 되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사업 투자라는 말을 좀 익숙하실 건데 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제가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업의 본질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내가 얼마를 넣었으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근데 제가 정의하는 개발은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 한 7, 8년 동안 저는 자본이 충분히 있는 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기 앞서 그 자본이 가지고 있는 취향과 철학 나는 뭐 예를 들면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사업 개념을 먼저 만들고 그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수가 적절한지 아니면 회사를 만드는 게 적절한지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투자랑 대비돼서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업 개발 전문가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사업 기획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이 기획은 만드는 데까지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만드는 데까지만 해봤는데 만들고 나서 초기의 철학과 그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과 좀 대비를 해서 제가 개발이라고 명명하는 또 이유가 그 기획을 하고 벌어서 쓰는 구조, 그러니까 월 손익 구조, 최소한 현금으로 마이너스 안 나고 똔똔이 되는 구조까지는 만드는 것까지를 저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를 사업개발 전문가라고 칭하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총지배인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원래는 저는 이 플레이스라는 사업의 개발을 하는 담당자였고요. 저랑 다른 분이랑 둘이 사업 기획을 해서 만들고 원래는 사업개발자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 저의 직업이나 어떤 저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할 때 요새 제가 제너럴리스트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 보통은 스페셜리스트라는 단어와 대비해서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이라고 제너럴리스트를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10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최고의 역량을 가진 한 분야는 없지만 특별히 못하는 게 없는 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세상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오지랖 그렇고 그래서 좀 싸돌아다녀야 되고 궁금한 거 가서 봐야 되는 이런 사람이 제너럴리스트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8개 회사를 다녔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3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컴플렉스에 많이 시달렸어요. 이제 나름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 동창들은 30대 초반 기준으로 해서는 유일하게 한 번 이직한 사람이 제일 많이 이직한 거였고요. 30대 초반까지 5번 이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적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뭐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다 살다 보니 30대 중반부터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느낀 게 한 10년 정도 제너럴리스트를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나를 제너럴리스트라는 것도 뭐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좀 농담처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제너럴 매니저는 총집에 있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거를 지금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근데 뭐 총지배인이라는 단어를 저는 잘 안 써요. 제가 호텔 쪽 출신도 아니고 지배라는 단어가 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너럴 매니저들하고 제너럴리스트라는 어떤 정체성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대구에서는 김지렘이라고 보통 김지렘 이렇게 부릅니다. 저의 이런 사업 개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저는 플레이스라는 걸 만들게 된 것 같아서 키워드를 던져드리고 이어서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됐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그 제가 요 직전 이제 그 직장이 모 이제 중견 금융그룹의 회장님 비서실에 있었는데요. 뭐 다 좀 별장 준다고 다 땅도 보러 가고 보통 이제 멋있는 줄 알고 500억 정도 자산 운영하는 일도 했는데 뭐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회장님이 주말에 제주도에 땅을 좀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주말에 가자고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주말에 가려고 하니 제주도에 항공권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게 5년 반 전인 것 같은데 항공권이 티켓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솔드아웃이 돼서.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항공권이 티켓팅이 안 되면 특히 저는 그날 막 이제 주말에 안 가도 된다 되게 기뻐했는데 그 회장님은 자수성가한 분이었는데 확실히 자수성가한 사람은 이렇게 어프로치가 다르다고 느낀 게 항공권이 티켓팅이 안 되니 제주도 항공이 되게 장사가 잘 되는 거고 그럼 제주도 여행이 되게 핫한 것 같다 그러면 당장 제주도 여행 시장에 대해 조사해봐 그래서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시장 조사를 했고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 저가 항공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가 나타나면서 제주도가 굉장히 화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들도 제너럴리스트인 것 같은데 다녀보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제주도 한 10바퀴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호텔부터 게스트하우스까지 거의 50대 후반의 회장님과 둘이 손잡고 시장조사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제주도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제주도 회사를 인수도 하고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저는 플레이스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서 제주도에서 처음은 이제 시장으로서의 제주도의 가능성을 갖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막 다녀보니 뭐 맛집도 많이 생기고 뭐 신개념 뭐 숙박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한데 뭔가 저를 지속적으로 충격시켜주는 제대로 된 것들은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후발주자에게도 기회는 없겠다. 오히려 후발주자로 가야 리스크나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겠다. 남들이 잘 못하는 것들을 잘 봐서 나중에 들어가는 게 더 괜찮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머릿속에 생겼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에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라고 봤을 때 그 당시 제주도에 100개가 넘는 유지형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요즘 이것 때문에 오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연 때문에 제주도의 어떤 풍경,
크고 있다 보니 저는 바다보다 오름이나 산이 더 좋아지는데 이 자연 때문에 오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수요가 금방 사그라들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이란 것은 질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좋아하면 좋아했지 줄어들지 않겠다. 실제 데이터로 봐도 최근 한 5, 6년 동안 관광객 숫자를 보면 그 두 번 줄었는데요. 네. 한 번은 세월호, 가슴 아픈 적거리지만 세월호 때문에 줄었는데 그 해만 줄고 그 다음에 또 늘었어요. 그리고 요새 줄고 있죠. 중국인 관광객이 아닌 거. 근데 내국인 관광객이 또 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잘 봤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굉장히 시장으로서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난 뭔가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었고요. 그 개인적인 꿈에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 제주도가 되게 매력있게 느껴졌어요. 두 가지인데 일단 사업개발 전문가로서 저는 뭐 대기업도 일해보고 여러 군데 해봤는데 조직을 막 크게 하는 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최대 유닛이 최대 30명, 제일 좋게는 전 10명 이내에 작은 회사들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0명, 30명까지는 제가 이름도 다 외울 수 있고 개인적인 교감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나서서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꿈 중에 하나가 30명 미만의 어떤 강한 기업을 100개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려면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제주도가 뭐 천만 명이나 오는 관광지긴 하지만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천만 명의 고객들한테 우리 것을 이제 알리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주도에서 하면은 천만 명 대상으로 사업을 인큐베이팅하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사업 개발 전문가로서 가능성을 갖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주도가 뭐 어떤 주요한 스팟들을 다니면서 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새는 보면 좀 머무르는 형태 와서 한 군데에 한 뭐 3박 4일, 4박 4일 아니면 뭐 한 달 살기 하면서 스팟을 찍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서울에서는 하지 못했던 어떤 문화적인 향유를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합문화공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KTN 관련자분 상상만 하는 말고 제대로 된 그런 복합문화공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플레이스를 하게 된 어떤 계기였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회장이 비서실을 퇴사하게 됐습니다. 철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백수를 하다가 많은 유혹들이 있어 다시 회사 생활을 할까 하다가 이제 아까 뒷단의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잊혀지지 않아서 제주도에서 뭘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만든 제주 사업 개념이 게스트하우스 타운이었고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뭐 럭셔리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 게스트하우스가 훨씬 더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가보고 싶고 또 떠오르고 게스트하우스 가서 만난 사람하고는 뭔가 또 교감을 하고 싶고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보니까 돈이 안 돼요. 사실 뭐 베드 하나당 2, 3만 원 받아서는 베드 수천 개 하지 않는 이상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집적을 시키자. 20개의 동에 게스트하우스를 몰아서 짓자. 그래서 몰아서 짓자. 그런데 또 이제 부동산을 좀 해보니 개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너무 복잡하면 또 의견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이 20개 동을 따로 등기를 하지 말고 전체를 주식회사로 만들고 주식회사가 다 소유하고 49% 혹은 3분의 1만 크라우드펀딩해서 돈을 모으자.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이나 매력도가 너무 낮으니 호텔리어 출신들을 기본적으로 운영자로 하고 각 동에 특이한 어떤 개성을 가진 뭐 예를 들면 아티스트나 뮤지션이나 되게 로망 있는 분들 많거든요. 돈은 없지만 로망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각 동에 어떤 캐릭터가 있는 매니저로 뽑자.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타운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러고서 하다가 어떤 이제 뭐 술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다음날 좀 PT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마침 거기 투자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일주일 뒤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기획을 제가 판매를 하고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PM 계약을 수주하는 형태로 해서 세상에 좀 운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투자자를 만나서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부동산 개발을 하면 부지 선정하는데 1년 넘게 걸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제주도를 봤던 것도 있으니까 10개 정도 옵션화해서 투자자분과 돌았는데, 마침 그날 비가 굉장히 와서 그 지금 현재 플레이스 부지의 유일한 경쟁력이 성산일 주공이 보인다는 거였는데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저기 진짜 있습니다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인연이 닿았는지 이분이 그 부지를 구매해라 그래서 한 달 만에 부지를 또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달 뒤에 그 제2공항 근처에 선정이 됐어요. 원래 로스쿨 쪽에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땅값이 한 7, 8배 올랐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다가 뭘 원하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땅값이 여차저차 올랐으니 땅값만큼은 다 쓰고 싶습니다. 오케이. 눈치 감고 여기서 그래서 꿈을 펼쳐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땅값의 범위 내에서 제가 18년 동안, 뭐 3년 전, 15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쭉 다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플레이스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이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 이면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7개 정도 추려졌죠. 그래서 플레이스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좀 숙박을 다시 정리하고 싶었어요. 호텔 가면 좋긴 한데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내가 쓰는 게 얼마나 있지? 또 내가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하나랑,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좋은데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 분위기는 좋은데 너무 친구가 불편하고 샤워하면서 옆 사람을 봐야 되는 것도 되게 뻘쭘하고, 그래서 좀 프라이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두 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숙박을 좀 재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를 좀 해봤어요. 뺄건 뺀다 측면에서, 예를 들면 천정이 이렇게 막혀져 있고 오픈 천정 다 있는데 왜 막아야 되나, 그리고 소파에 그렇게 앉나? 침대 앉으면 되는데 왜 있지? 바다에 꼭 카펫 깔아야 되나? 이거 되게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책상 내가 앉은 적이 있나? 그리고 TV? 그냥 폰으로 보면 되는데, 그리고 미니빵 내가 먹은 적 있나? 내가 욕실에 들어가 본 적 있나? 뭐 방에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이런 어프로치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덜어낼 만한 것들, 그리고 덜기는 덜데 핵심 본질은 또 약해지면 안 되니까 꼭 유지 강화해야 되는 게 뭔지를 고민했을 때, 나는 그 숙박이기 때문에 숙박으로서의 어떤 본질적 기능, 그 다음에 대부분 여행을 온 거니까 여행은 결국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추억을 더 강렬하게 하는 것들을 더욱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친구 및 침대는 포시즌 호텔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포시즌 스탠다드 룸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고급 친구를 넣고 있고요. 조망은 좋은 대로 했고, 방마다 와이파이 AP를 다 넣고 콘센트를 다 뚫어놔서 정보 찾기 쉽게끔, 그리고 추억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방은 작지만 뭔가 비주얼 컨셉상 감성적으로 좀 와닿게, 취미라는 걸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디자인 감성을 좀 해보자. 소품도 직접 저희가 다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추억이라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에 묵었던 과거 사람과의 연결 측면에서 게스트하우스 중 제일 좋았던 게 방명록이었거든요. 방마다 방명록을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간에 옆방에 자고 있는 사람과의 연결 측면에서 저희 자체 앱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활성은 안 되긴 했는데, 원래 취지는 다른 방에 누군가와 교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이렇고요. 그 어떤 작은 방을 상상하더라도 물을 여는 순간 다 충격받고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요. 하지만 나올 때쯤은 생각보다 친구가 편했고, 이런 어떤 이런 어메니티 다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한 것들입니다. 나중에는 좋은 느낌을 받고, 이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저희 감옥으로 항상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객실을 감옥, 되게 크게 고개 끄덕여주시고 그걸 좀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웹툰도 만들고, 아마 대부분 처음 보실 텐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를 좀 재정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철저히 준비는 돼 있는데 관계하는 톤을 좀 더 친근하고 캐주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방향성이고요. 또 저희는 이제 플레이라는 것을 이제 화두로 해서 네이밍하고 한 건데, 그 얘기는 좀 기니까 나중에 한다고 치면, 고객을 플레이어라고 저희는 지금 호칭하고요.
저희 일하는 사람들 이제 플레이서라고 하는데 고객과 우리 플레이서의 관계를 뭔가 대응 관계가 아니라 같이 좀 플레이하는 거를 잘 이렇게 촉진시켜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유니폼도 눈에 보신 유니폼 이게 지금 저희 숙박하고 이제 호텔 운영본부의 유니폼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퍽 친구들 파이팅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의상을 입혀서 그렇게 돼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서 가장 직접적인 게 F&B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F&B 매장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그 캐파 내에서 많이 열고 검증되고 인지도가 쌓이면 육지로 진출하자 라고 방향을 잡고 그래서 9개의 F&B 브랜드를 무리해서 그걸 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그리고 제가 좀 바꾸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여성분들이 고생한 나를 위해서 명품백을 자기한테 선물하잖아요. 근데 왜 꼭 명품백이어야 될까? 근데 그게 감성적인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는 또 전시들 많이 가시니까 명품백 말고 뭔가 좋은 그림을 나한테 선물하는 어떤 아름다운 소비 행태를 갖게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미술품을 또 호텔에 가보면 이제 작품이 걸려있는데 누구의 작품인지 만약에 살려고 하면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게 없는 게 좀 아쉬워서 미술품을 공모하고 이 미술품을 직접 거래를 활성화시켜야겠다 라는 방향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복합 문화의 공간이 되면 이렇게 머무를 수 있을 만큼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서 한번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는 하루를 꽉 채우는 액티비티 그리고 이게 너무 반방향적인 그 단일한 캐릭터의 어떤 액티비티가 아니라 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좀 클래식한 것과 모던한 것들을 잘 좀 조화롭게 해보자 라는 방향성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공연 페스티벌이 괜찮을 자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관에서 하는 거였고 시장 장터 같은 느낌이라서 뭔가 공연 페스티벌의 성지가 되고자 굉장히 추상적인 방향성이었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았던 거는 매주 수준 높은 공연을 1회 이상 하자 그리고 매월 수준 높은 페스티벌을 1회 이상 하자 라는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뭐 온라인에서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이긴 한데 저는 오프라인이 포함되면 훨씬 더 강력하고 실감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호텔을 가보면 사실 직접 만나봤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썼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형식적인 멤버십 카드 말고는 그 관계가 지속이 안 되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반면 게스트하우스를 가면 카페 가입하고 패칭이 되고 이런 관계가 연결되는 게 되게 좋아서 우리 플레이스에 오프라인까지 온 사람들하고는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보자 나는 원대한 꿈을 꿨고요. 그 중에 뭐 다 한 건 아니고 이런 꿈을 꿨다라는 거를 공유하는 게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원대한 방향이라기보다는 실제 오셨던 분들이나 이제 이미지로 본 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건축을 제주도에서 굳이 도시적으로 했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도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또 의도는 없었고요. 근데 의도와 달리 인식의 결과는 그럴 수 있는데 원래 의도는 저는 오로지 건축 관련해서는 그 지속 가능성에 포커스를 해서 했던 거예요. 그 이걸 이제 지속 가능성을 세 가지를 좀 쪼개보면 첫 번째 좀 튼튼하게 짓는 거였고요.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제주 왔다 갔다 해보니 6개월 정도 있어 보니까 뼈가 삭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바닷가 근처에 가면 특히 플레이스는 바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풍수에 못 견디면 이건 안 된다. 수영장 왜 안 하냐는 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외부 수영장 외부했다가 잘 된 걸 전혀 못 봤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짓자라는 측면에서 건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좀 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도에 지어지는 건축물들 되게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되게 예쁘고 팬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몇 번 보면 질리거든요. 질리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좀 에이징되면서 멋스러워지는 것이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우리는 담아야 되기 때문에 중성적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컨텐츠와도 잘 어울리는 이런 방향성으로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면 되게 자연과 잘 어울리는데 도시적으로 어제도 이런 느낌으로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형형색색의 포스터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어색함 없이 다 어울려지거든요. 이건 객실에 저희가 이제 정리해놓고 소화기도 뭔가 인테리어의 마지막 아쉬움이 전 빨간 소화기였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돼 있는데 서로 소통하는 톤은 캐주얼하게 한다는 거는 말은 되게 쉬운데 굉장히 직원들이 멘붕에 빠져서 어떻게 캐주얼한 거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는 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 2, 3년 장기 과제로 해서 계속 이제 직원들한테 스스로 좀 만들어 가겠고 장기 과제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서 검증되면 육지를 가져가자는데 사실은 올해 내로는 육지에 대해 생각이 없었어요. 한 달, 1년 정도는 꾸준히 숙성시켜서 가야지 했는데 저희 F&B 중에 보렐이라는 카페 브랜드랑 그다음에 샤오츠라고 이제 광동식 분류점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인스타에서 한 달 만에 확 떠올라서 육지에 좀 내달라는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보렐 2호점은 저희 5월 31일 날 그러니까 3월 4일에 오픈을 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그 가로수길 쪽에 육지로점을 했고요. 가로수길 육지로점도 저희 부동산의 방향성이 굉장히 핫한 스팟에 근처에 있는 짱박힌 곳. 그러니까 권리금 안 내고 반지하에 35평이 굉장히 싸게 들어갔는데 그 전략이 먹혀서 오픈하자마자 인스타에 성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3호점 청담동에 내년에 성수동에 이제 좀 크게 열 건데 그것을 열기 전에 그 성수동에 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서 그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는 곳이자 카페로서 청담동에 육지랩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계약이 돼서 용산 쪽에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사옥을 완공을 했거든요. 거기 지하에 입점이 돼서 캐시카우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도렐 사업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탈리안 레스토랑 디토라고 있어요. 손끝이라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저희는 또 스탠밀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식당인데 만원짜리 식사를 매일 다른 두 메뉴를 제공하는데 고객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그 식사를 직원들한테 매일 두끼를 무료로 주는 근데 이것도 이제 계약이 돼서 이제 서초동에 대기로 됐고 사우치도 대기로 돼서 그 사업 인큐베이터 제가 그 이전에 사업 방향성 얘기할 때 제주도는 사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얘기했을 때 다들 말은 멋진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검증이 돼서 굉장히 기쁘게 하고 있고요. 미술품의 공모 및 거래 활성화는 이것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공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객실에 걸리는 작품을 공모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오프라인상에 뭔가 공간이 있지도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득보잡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3천 작품들이 공모가 돼서 되게 성황리에 시상식까지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그 뭔가 이렇게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돈도 좀 잘 벌어갔으면 싶어서 엔지 상품도 만들어서 엽서는 되게 잘 팔리고 있는데요. 그림은 아직 하나도 판매가 안 돼서 혹시 보실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로가 함께 오늘 도로가 볼까 하다가 그림은 아직까지는 또 객실에 있는 작품이 갖고 싶어서 뭐 가격은 좀 천차만별인 20만원당 10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를 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의 니즈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꽉 채운 액티비티는 되게 많이 구색을 갖추긴 했는데 여기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 액티비티가 잘 구성된 숙박까지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는 상상 자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받는 리뷰 자체가 이렇게 뭐가 많을 줄 알았으면 일찍 와서 다음에는 일찍 와서 해볼게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이 알리는데도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다라는 사실부터 알려야겠다. 라고 현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킬러 에디션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잘 향유할 수 있는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웃도어 액티비티 허브화는 장기 과제화해서 척척 쌓아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인기 컨텐츠들은 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저희 노래에서 하는 드립 글라스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펍에서 하는 그 칵테일 글라스도 인기가 있지만
요가를 정말 좋아했어요. 요가를 저희 만원 받고 하는데 해당 아무도 안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요가는 그 10명 정원에 15명 그 요가를 되게 있고 오름을 오름이라는 제 기비티 있는데 라이징해서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같이 노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인기가 있고 효리네 민박 때문인 것도 있긴 한데 그 프랑스 자수라고 해서 자수 놓는 게 되게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여기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놀백이라고 그 대한민국에 역량이 있는 뮤지션들이 되게 많은데 공연 측면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개런티도 못 받더라고요. 보통 이제 티켓 판매 수익 한 50% 정도 받는데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저희가 내세운 거는 그 1년 동안 그 팀당 개런티 100만 원을 개런티하고 그러니까 보장하고 연간 100회 공연을 하겠다. 그리고 후에 이제 좀 감동부울제를 받는데 후불로 받은 것들은 다 아티스트한테 주는 걸로 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공연이 68회까지 했고 100회까지 되면 혹시 뭐 재단이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감동하셔서 협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 제주도에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걸려하는 부분이 음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한 10% 5%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마당에도 하고 하는데 90% 이상은 음향을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런 면에 저희는 음향 굉장히 좋은 시설을 잘 해놔서 잘 돼 있으니 좋은 뜻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행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힘든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된 컨텐츠로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골목시장이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플리마켓이고요. 이것을 하니 그 셀러분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좋은 셀러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께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4회까지 했는데 뭐 특별한 홍보 없이도 1,000명 이상 오는 컨텐츠를 자리 잡고 있어서 시간 되시면 한번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페스티벌은 저희 그랜드 오픈 페스티벌로 부분을 뭔가 좀 성대하게 저희를 알고 싶어서 했고 놀라웠던 거는 뷰어 페스티벌 하면 얼마나 올까 생각했는데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예상한 숫자의 2배 이상 오셨고 그때 느낀 거는 수치로 보니 도민들이 조금 더 많으셨고요. 도민분들이 참 놀고 싶으셨구나. 근데 놀거리를 제대로 제공이 안 됐구나 해서 야심차게 DJ 뮤직 페스티벌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그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은 민원도 받았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페스티벌 팀이 3명밖에 안 되는데요. 3명이서 1년에 이런 거 한 행사 하기도 힘든데 약간 좀 미쳐있는 친구들이라서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고맙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페스티벌을 그렇고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4회는 우리가 직접 하고 8번 정도는 올해도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의 한 장소로서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와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과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장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온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합 측면에서는 그 전용 앱을 출시하긴 했어요. 출시하긴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앱으로만 예약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좀 타협을 했고, 현재는 사실 실패고, 그 UI, 유저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도 많고, 사실 IT라는 거는 오픈하고 나서 한 그 다음 3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고객 반응을 보면 계속 유기적 진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돼서 현재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꿈꾸는 미래는 이건 플레이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미래를 보면 저는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일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빡센 건 괜찮은데 억울한 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직원들한테 많이 하는데 어떻게든 합리주의가 근간에 깔려있는 회사로서 계속 만들고 싶은 꿈이 있고요. 아메바 경영이라고 이거는 교세라 창업주인
이나무리 가지고 회장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직을 아메바처럼 잘게 나누고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뭐 지표들을 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의 어떤 독립적 회사처럼 돌아가게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전 직장 현장의 회장님과 또 많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꼭 하고 싶은 게 꿈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시스템과 조직 문화까지 잘 갖추는 데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저는 플레이스가 사실 복합 문화 공간의 전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이고 어떤 테마파크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이제 파트너사인 리플레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뭔가 제주도에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플레이스에 오면 할 것도 많고, 혹은 꼭 플레이스에서 일하지 않아도 플레이스 바깥에 있는 맛집이나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고요. 그게 잘 되면 요정도 한번 해보고 싶고, 부산에서는 순놈이라고 지금 해외에도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내 질세식 같은 걸 남겨야 될 것 같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적당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 운이 70%고 기술이 30%, 뭐 이런 농담반 진담반의 얘기인데, 보통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 기술이 아무리, 그러니까 실력이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30%밖에 되게 안 돼요. 30%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운 나쁘면 안 돼 라고 보시는데, 저는 거꾸로 실력만 조금만 키워놓으면 운 좋으면 다 된다, 그래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나이 제가 77년생 교육학번 41살인데요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어떤 점을 부러워하냐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을 안 한 친구들은 이제 조직 내에서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요. 임원을 대부분 못 달죠. 임원을 못 달 것 같은데 옷이 왜 난 뭘 하지?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플레이스 오픈했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이력이 돼서 뭔가 펼쳐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는 현재 상황에 되게 만족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저는 비결이 이쪽이 기술이라는 측면이 제너럴리스트로서 뭔가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못하는 게 없는 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8개 회사를 열심히 재직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말 한 3, 4살까지는 너무너무 컴플렉스와 자괴감에 시달렸는데, 한 10년 정도 제너럴리스트 꾸준히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뭔가 본인이 되게 산만하고 나는 참을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한 10년 꾸준히 산만하게 열심히 하시면 좋은 운이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략의 틀은 이제 초기에 기획할 때 저랑 기획 처음에 그 프로젝트 팀일 때 7~8명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있었고, 저 있고, PM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가,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 다음에 전문 기획자. 그래서 그들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틀을 짰고요. 구성 요소의 틀을 짰고, 직원들이 다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틀은 거의 유지하는 선에서 찍었어요. 뭐, 무비나잇도 그렇고. 사실 무비나잇은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제주도에 와서 굳이 깜깜한 데 들어가서 영화를 볼까? 바깥에서요? 근데 바깥은 뭐 이랬는데, 그 또한 이제 직원의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답을 드리면, 큰 틀은 초기 계획에 짰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했고,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인터뷰를 보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런 거 막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잘 보이려고 하는지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냐, 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서 직원들을 뽑았고요. 뽑았고, 무비나잇은 이제 저희가 그 연예장 공간에 이제 지금 이제 매일 영화를 트는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좀 설명해드리면, 이제 매월 두 개의 영화를 선정하는데, 그 하나는 그거예요. 그 독립영화. 한국의 독립영화고, 그 GV라고 해서 게스트 비집. 감독분이 와서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퀄리티 있는 독립영화 중에 감독이 직접 와서 제주도의 관객과 대화하고 싶은 영화를 하나를 선정하고요. 근데 이것만 틀면, 또 대부분 다 잘 와서 안 보셔서, 뭔가 상업성이 있는데 다분히 주관적으로 작품성이 있어 보이는 3년 이내 영화. 그래서 본투비블루도 그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업영화도 좀 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극장화 분명 문제도 있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다들 작품 편이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타겟이 거의 이제 도외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이런 컨텐츠들은 봤을 때 도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굳이 이런 걸 할까라는 약간 그런, 예, 네, 약간 혹 그런 궁금점들이 되게 많은 컨텐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외 지역에서도 더 많이 발전되고 더 많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제주도에서 하려고 할까라는 약간 그런 퀘스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커버를 하시는지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럼 이런 컨텐츠들을 또 아까 뭐 맥주 페스티벌을 준비하셨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또 어떻게 이제 그런 이런 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아, 사실은 그 컨텐츠 측면에서는 도 내 사람 때문에 그 도민분들이 절반 이상 원래부터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숙박은 어쩔 수 없이 도의 분, 육지분들이 타겟인데, 컨텐츠는 특히 주말에는, 물론 여행객도 주말에 많긴 하지만 주말에는 F&B든 뭐 액티비티든 도민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타겟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잡고 갔고, 도민분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실은, 그래서 저기 요새 대학교하고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밤 그 DJ 뮤직 페스티벌 할 때는 마지막에는 시청이랑 한라대랑 제주대랑 가서 저희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것도 열심히.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빨리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게 사실 꿈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버스 광고부터 하고 싶, 할 만한 것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복 광고를 할 때도 제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좀 알려주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는 되게 내부에서도 되게 토론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육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여기 와서 왜?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 방향이 그 제주도에서 특별한 거 말고 한국에서 특별한 거, 그럼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를 하자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제주도의 자연을 잘 향유하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제시한 게 뭐냐면, 그 서울이나 육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들 일상에 쫓기잖아요. 일상에 쫓겨서 못하던 것들을 마침 여행 왔는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면 잘 되지 않을까? 또 대표적인 게 우쿨렐레 클래스 같은 거는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되게 인기를 끌고 프랑스 자수?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오히려 되게 대중적인 아이템인데 좀 일상에 쫓겨서 잘 못했던 것들을 더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대신 자연은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오랜만에 좀 고급 티티 받은 느낌 들어가지고 아 네네 제가 막 투자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 막 이런 펼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돈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고 좀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주도 살면서 느꼈던 게 제주도민들은 제가 느낄 때는 좋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느꼈던 좋은 경험을 제주에서 느낄 수 없을까에 대한 니즈가 좀 많다고 네. 느꼈거든요. 근데 성산은 좀 너무 많이 멀어서 제가 한 번도 많이 못 가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플레이스만 가서 느낄 수 있는 그 육지에 갖고 있는 좋은 걸 제주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중요점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제주도민을 많이 유입을 시키고는 싶은데 결국은 고객층은 숙박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육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좀 그 두 개의 관계의 이질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플레이스를 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뭐 육지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골목대장 이런 것들은 다 좀 다른 데서 잘 되고 있잖아요. 플레이스만 가면 제주도민들도 아 여기 가면 꼭 육지 아니더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그런 게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계실까요? 그 부분을 어떤 특정 하나의 아이템으로 특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분위기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건축도 사실 그런 스타일로 처음에 이제 그 프런트 쪽으로 들어갈 때 닫힌 공간에서 갑자기 광장이 딱 열리는 형태로 건축을 했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뭐라고 딱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뭔가 문화적인 분위기와 다양성이 공존하고 직원들은 뭔가 되게 실력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친근하고 이런 게 사실은 저희의 궁극적인 차별적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페스티벌 기획할 때도 그 기획하면서 좀 육지 것과 대비해서 많이 틀까? 이렇게 좀 꼬아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또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나 DJ 뮤직 같은 경우는 거의 육지 것과 비슷하게 하면서 퀄리티 유지하고 약간의 요소만 더하는 형태로 그 부분도 지금 너무 막 차별하는 것보다는 뭔가 육지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요소 그리고 전체적인 차별점은 저는 총체적인 어떤 경험의 분위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좀 여기서 여기 오면 다양하게 굉장히 자연이 잘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걷고 오르고 이런 거 말고는 너무 없어서 그게 약간의 어떤 설명 그러니까 도슨트한테 설명이나 약간의 경쟁이나 약간의 멤버십만 넣어도 스탬프 이런 것만 넣어도 저는 잘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아, 네네. 마지막 질문 할게요. 네? 마지막 질문. 플레이스 캠프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네네네. 사실은 자주 가는 편이에요. 특히 커피 너무 맛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직원 만나서 꼭 물어봐도 너무 친절하실 때 잘 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길래 갈 때마다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이 궁금해서 이상으로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김재훈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제너럴리스트, 이제 전문 제너럴리스트 김재훈님이 됐고요. 제너럴리스트가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아주 깊게는 알지 못하지만 전 분야를 아는 걸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데
제너럴리스트가 10년 이상 하다 보면은 스페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크리에이티브 모닝 제주는 제주 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요, 한라산 소주가 후원하고, 서귀포 장수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나협회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달은 주제가 죽음이에요. 네, 저희가 아직 연사님과 죽음과 매치가 안 돼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기 스태프분들한테 언질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